컴컴해요. 예, 어두운 시골길이에요. 새벽 시간입니다. 해 뜨려면 아직 멀었어요. 잘 가고 있는데, 뭐야, 이거? 농업용 트랙터. 이야,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안 보이니까 못 피하죠. 안 보여요, 안 보여. 아무런 등도 없어요. 아무런 등도 없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이거 지금 몇 미터일까요? 한 12미터? 이걸 어떻게 피해요? 못 피하죠. 그런데 이런 사고에서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80%라고 보통 얘기해요. 아니, 이 차에 100% 됐으면 좋겠는데, 다만 밤에는 맞은편에 차안 오면 상향되는 좀 켰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래서 이 차의 앞에 토력 대잠시 70% 이상이 왜곡했죠. 근데 아직도 경찰은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가해 차량, 보험사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7, 80%라고, 80%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고인데요. 어디 갔어?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이 사고, 지난 8월 20일 날, 오늘이 8월 24일이니까 나흘 전이에요. 나흘 전에, 네. 앞에 껌껌한 시골길. 껌껌한 시골길에, 동네 있고 보안등만 있네요. 쭉 가고 있는데 보안등 지나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곳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가 했더니 껌껌한 데서 이제 저쪽에 더 어둡죠? 으악광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트랙터에 뭘 싣고 가는 거예요 연결해 갖고 트레일러처럼. 여기 바퀴 없는 거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 마음은 앞차 100% 이거 싣고. 그런데, 밤에 맞은편에 차 없을 때 상향등 좀 켜지 그랬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앞에 뭔가 반사되는 게 있어요. 여기 쭉, 여기. 요거. 이거 뭐가 반사되지? 조금 속도 줄이면서 이럴 때 상향도 한번 켜봤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 블박차에 잘못 있다고 그러면 한 2, 30 정도 앞에 트레일러가 훨씬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변호사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트랙터 뒤에 달린 트레일러를 박아도 분리되기 힘들다. 그걸 들이받더라도 지금 이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랙터는 움직이는데 뒤에 달린 트레일러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더라. 근데 그래서 저속이긴 하지만은 뒤에 매달린 트레일러가 움직인 건지 안 움직인 건지 분석해 줄 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거 뭐하러 분석해요? 아, 전 저보고 분석해달라는 줄 알고 제가 분석할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법률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릴 뿐 뭔가가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거나 분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저게 분석으로 가끔 어떤 분들 저보고 분석해달래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근데 분석할 기관? 뭐하러 분석해요, 이거를요? 자, 저기 가고 있는데. 지금, 저분은 지금 이게, 요거는 서 있고, 앞에 트레일러만 떼놓고 혼자 가고 있었나 보다?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서 있는 것과 비슷하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거는, 네. 천천히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가나, 서 있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요,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예, 평택톨보가 실험한 영상. 전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런 시골길에서 저런 사고로 막으려면 트레일러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트랙터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럼 뭔가 보이게 해줘야 되죠. 보이게 해주려고 그러면, 뒤에서 라이트 불빛 받으면 좀 미리 보이게 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나? 자, 가봐요. 자, 가봐요. 자, 아니야. 그냥 바로 가자. 바로 가. 자, 가. 가봅시다. 자, 여보, 와봐. 여보, 와봐. 자, 알았어. 출발. 자, 저기 뭔가 보이죠? 뭔가 보이죠? 옆에 두개 보인다? 털보가 우비 입고 있나? 네, 커다란 전광판. 네, 100인치 크기. 뭘까요?
예, 지게차에다가 지게차에 이렇게 지게차에 반광 판초 위를 덮어 놓으니까 저거 비 오는 날 500m 이상, 예, 어떤 분이 실험한 바에 1km에서도 보인답니다. 예. 이거 이렇게 덮어 놓고 갔으면 사고 안 났죠. 그래서 농촌에서요, 시골길에 걸어갈 때는 요렇게 평택털보처럼 방광모자, 방광점퍼를 입는 게 그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가는 그 트랙터나 또는 뒤에 메달관 트레라, 그런 것은 방광판초위를 덮어놓으면은 500m 이상에서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경운기는 저렇게 큰 거 필요 없이 경운기에는 방광망토를 이렇게 덮어주면은 그러면 뒤에서 예, 미리 보고 차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